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 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임을 명태균 씨의 새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최순실에 노란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자고 나면 명태균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0년 경남 창원시에 낸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와 같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친척이자 보좌관을 지낸 측근 김모 씨인데 김 씨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시사 경남이란 인터넷 신문 겸 여론조사 업체의 보도국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김용선 전 의원이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혜경 씨는 시사 경남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명 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자빠질 것이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등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을 자아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 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태균 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 실세가 맞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까 걱정하는 것입니까?